무속인 또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나는 왜 그러냐면 전번에 어떤 손님이 와갖고 한 두 달 됐나? 3, 4월 달에 외국 간대. 아니 못 가는데. 왜요? 아니 못 가 이랬어. 난 뭔지 모르지. 근데 할아버지가 못 간다는 거야. 맞잖아. 지금 이게 탁 터졌잖아. 그 사람은 돈 다 냈냐는 돈 다 냈대. 못 가지. 갈 수가 없는 거지.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은 벙쪘겠어. 그러고 보니까 나는 불명이 응? 이상하다. 왜 할아버지 못 간다고 그러지? 그리고 신랑이 9순데 안 돼. 이랬어. 가면 안 된다 그래. 할아버지가. 갈 수가 없대. 맞잖아. 지금. 딱 이게 터져갖고. 장난 아니잖아. 지금. 내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상도가 너무 힘들거든. 지금. 정말 고통스럽거든. 식구들도 거기 다 사는데. 잘못될까 봐. 겁도 나고. 근데 이게 빨리 멈춰야 되는데 숨어있다는 거지. 이게. 바닥에 깔려있는 게. 숨은 사람이 차라리 빨리 나와갖고 이거를 나오면 빨리 잡혀.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안 잡히는 거지 지금. 자꾸 늦어가는 거지. 자꾸 더 번지고. 문제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. 언제쯤 돼야?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달 한 달은 너무 빠르다고 봐야 되겠지. 아직까지도 계속 퍼지니까. 빠르면 두 달. 이게 2월 달이잖아. 3월 달 자 4월 중순까지는 간다는 거지. 내가 볼 때는 분명히 4월 중순까지는 간다고 봐.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야 아직까지.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거는 크게 없다는 거지 지금. 다 지금 마비라는 거지. 그러면 다 같이 똘똘 뭉쳐야 되겠지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 따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이게 빨리 해결이 된다는 거지. 안 뭉치면 안 된다는 거지. 우리 그 시민들도 가짜 유수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. 그러면 안 되겠지.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.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다 사연이 있고 다 있는데 그렇잖아. 그 사람들을 다 하나같이 다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걸렸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래 가짜나 퍼뜨리고 걸린 사람은 오직하겠냐고 그 고통을 아냐고 아파 본 사람이나 알지 안 아파 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. 그럼 남의 상처를 준다는 거지. 남한테. 그렇잖아. 가슴을 휘어파갖고 자기한테 이득 얻을 게 뭐가 있는데. 어떤 날 텔레비전 보니까 자기가 유튜브에 구독자 얻으려고 그랬대. 이게 철없는 짓이지 말이 되는 소리냐고. 그런데도 당당해. 사람들은 진실하게 가야 되겠고 일이 어려울 때는 같은 한 마음으로 해야 될 거고 식당이 뭔 죄가 있어. 그 식당 가도 안 하고 갔다 그러고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럼 텔레비전 보면 참 안심한 것도 많아. 정말로. 좋은 것도 많지만 걱정 싫어. 나 같은 사람은 치명적이요. 난 정말로 안 됐다니까. 우리 경상도에 전부 다 우리 친척이고 고향이 형제고 있어요. 고향인데 정말 속이 상한다니까. 이 교회를 떠났어. 어떻게 됐든 왜 숨은 사람들도 빨리 나와야 되겠지. 정부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또 뉴스도 보면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. 그럼 보면은 빨리빨리 이거 나와갖고 나와줘야 해결이 빨리 되지. 그러고 있을 근본은 아니라는 거지.